여기도 우회전, 여기도 우회전, 둘 다가 우회전 차로를 합니다. 버스가 이쪽에서 우회전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여기에서 왼쪽 차로에서 우회전합니다. 우회전하다가 어떻게 될까요? 보겠습니다. 우회전 앞차 가고요. 자, 나도 가는데 버스가 부담스러워서 멈추는데 예, 하나 차로 가지고 두 개 차로예요. 두 개 차로에서 앞에 차 우회전했고요. 나도 앞차 따라서 우회전을 가고요. 아, 옆에 버스가 오는데 부담스러운데 멈췄어요. 근데 버스가 드르르 과실 어떻습니까? 버스 100% 잘못입니까? 블박쳐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? 투표 시작. 블박쳐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분들이 30%. 블박쳐는 뭘 잘못했을까요? 버스가 왼쪽 차로에서 우회전하면 오른쪽에는 차가 가지 말아야 되나요? 버스가 알아서 좀 더 옆으로 틀어, 이렇게 틀어, 이쪽으로 틀어서 가면 됐을 텐데. 버스가 옆으로 안 보고 이렇게 하는데. 옆 버스에 거울이 있는데. 물론, 여기에서, 예, 이럴 수는 있습니다. 버스가. 요때? 빵? 빵? 어, 저, 닿을 것 같은데, 빵! 예, 으악! 하기 전에 빵! 했어야 된다? 아, 그게 잘못일까요? 판사에 따라서는, 어, 저 버스 저렇게 돌면 좀 안 될 것 같은데, 어, 위험해. 빵! 안 해준 점을 블박차의 잘못이라고 하는 판사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럴 때 한 10 내지 많으면 20 정도, 네, 그런 판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, 아, 버스가 알아서 돌았어야지. 아, 내가 못 들어갈 때 들어갔나? 어, 부담스러운데 멈추기까지 했는데. 아, 요거는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. 네, 100대 빵 하는 판사가 한 70%. 불박차한테, 아, 저 부담스럽잖아. 10 내지 20 있다는 판사들도 일부 있을 것 같네요. 하여튼 부담스러울 때는 빵. 근데요, 빵 해도 버스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버스 운전자는 요쪽에서 오는 차만 보고 그냥 도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도 이럴 때는 빵을 좀 아끼지 마세요. 네, 빵 소리만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뭐 다툼 없이 100대 빵일 것 같습니다. 저 한 변호사는 어느 쪽 의견인가요? 라고 한다면 저는 이쪽 파란 쪽을 택하고 싶습니다. 변호사님. 어, 보름 씨.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?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? 변호사 비용이요. 그렇습니다.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.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%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. 아, 변호사님,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. 아이고, 아이고.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.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보험에서 보장해드립니다.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.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. 그럼요.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. 제대로 만들어야죠. 1644-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